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피커의 구성 중 드라이버 유닛이 한 개뿐인 것과 두 개, 세 개인 것의 차이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피커는 구성에 의한 분류로 드라이버 유닛이 한 개인 저음부터 초고음까지 다 재생하는 플레인지 또는 원웨이와 유닛이 두 개, 고음을 내주는 트위터와 우퍼로 이루어진 투웨이 구성, 유닛이 세 개, 트위터 중음을 담당하는 스쿼커, 우퍼, 3웨이 구성이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4웨이 스피커도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의 스피커만 다루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유닛의 개수만으로 웨이가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한 개처럼 보이지만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정확히 보려면 스펙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뉘는 걸까요? 한 개의 드라이버 유닛에서 모든 대역을 다 처리하면 될 텐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저음의 20Hz부터 2만Hz까지 한 개의 유닛에서 모든 대역을 다 처리하려면 유닛이 20번 떨리는 와중에도 2만 번도 동시에 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설계 자체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작은 재질로 유닛을 만들어 고음을 담당하게 하고 크기를 크게 해서 저음의 파장을 잘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유닛을 만들어 일종의 담당 구역을 만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웨이가 불가능한 건 아니기에 SR, PA에서 사용되어지는 펑셔널 스피커 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2A 구성의 스피커는 고음과 저음이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바로 패시브 네트워크라는 게 들어갑니다. 트위터에는 고음만 재생하기 위해 하이패스 필터, 콘덴서를 삽입하고 우퍼에는 저음만 재생시키기 위해 로우패스 필터, 코일을 삽입해 각각의 담당 구역을 나눠주게 됩니다. 방금 콘덴서와 코일을 언급했는데요. 어떤 원리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임피던스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임피던스를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기 회로에서 직류 전류를 방해하는 것은 저항뿐이지만 교류 전류는 방향 및 양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저항 이외에 전류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요인을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유도 작용에 의한 유도 리액턴스와 축전 작용에 의한 용량 리액턴스 두 종류 전부 단위는 옴으로 나타냅니다.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성한 것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콘덴서의 리액턴스는 XC는 2분의 1 파이, FC, C는 콘덴서 용량이고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C값은 작아집니다. 즉 주파수가 높으면 고음이겠죠? 저항이 낮아져 고음은 통과되고 저음은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역 통과 필터, 하이패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코일의 리액턴스는 XL은 2파이 FL, L은 코일의 인덕턴스고요. 주파수의 비례함으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코일의 저항도 올라갑니다. 즉 높아지면 저항도 올라가 고음은 걸러지고 저역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 로우패스 필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트위터 필터에는 콘덴서를 사용하고 우퍼에는 코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패시브 네트워크는 스피커 인클로저 내에 설치되어 있고 이제 이 두 개의 필터가 각각 고음과 저음을 잘라내지만 필터 특성상 깔끔하게 잘리진 않습니다. 약간의 슬로프가 발생을 하는데 마이너스 3dB 떨어진 주파수를 차단 주파수라고 하며 이 차단 주파수끼리 만나는 지점을 크로스오버 주파수라고 합니다. 스피커 스펙에서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스피커 시스템에서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명료도 대역, 1에서 4kHz 대역이 많습니다. 명료도는 말 그대로 명료성에 영향을 주는 주파수 대역이라 정확한 위상 매칭이 중요합니다. 위상으로 특정 주파수가 부스트되거나 딥이 생긴 경우는 EQ를 통해 보정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중에서 듣고 구매하는 제품들은 각기 브랜드마다 연구진 분들이 튜닝과 측정 등을 한 제품일 것입니다. 이렇게 유닛이 만약에 4개인 경우에도 네트워크 회로를 봐야 알 수 있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네트워크 시스템도 있는데 앰프 전단에서 저, 중, 고음을 분리해 해당 대역에 앰프를 각기 연결해 스피커를 구동합니다. 스피커 컨트롤러 DSP를 사용해 크로스오버 주파수, 각 대역의 위상과 레벨, 필터, 시간 정렬 등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고음과 저음을 나누겠다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원웨이와 투웨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지?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디오 신호는 회로, 필터, 각종 소자, 부품을 통과하면서 열화가 되면 열화가 됐지 좋아지진 않습니다. 각 브랜드의 연구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 열화를 최소화할까 하면서 요즘 제품들이 만들어지겠죠. 물론 음색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기호에 마음에 들게 되면
그게 좋은 제품이겠죠? 사람의 귀 모양에 따라서도 듣는 게 달라지니 정평이 나 있는 제품에 레퍼런스를 맞추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피커 구성 방식과 원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